미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이행 약속이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CS와 헌터칼리지 간호대학은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한인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비핵화 이행 약속이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약속이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필수적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폐기한다는 약속은 눈에 띄지만 현재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포스트도 남북 양국 지도자가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본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도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른 명백한 조건부 약속이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시설 해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지,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24일부터 각각 2천억 달러, 600억 달러어치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7월과 8월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린 바 있어 이번에 3차 공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대중관세는 가뜩이나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중국 경제에 본격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0.5에서 1%포인트가량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 식품류, 의류, TV 등 가전, 장난감 등 소비재가 대거 관세 부과 목록에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체감 고통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관세 부과 대상을 중국 수입품 전체로 확대하는 추가 관세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3차 관세 공방에 돌입했지만 우선은 예고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급락한 이후 반등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 이지가 발표한 보고서 금융위기 10년 뉴욕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시 전역의 주택과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위기 직전 정점을 찍었던 2006년 11월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집값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2011년 11월과 비교해서는 28.5% 상승했습니다. 보고서가 집계한 뉴욕시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시 전역 5개 보로의 집값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8%씩 증가해 최근 3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금융 위기 직전인 2006년 평균 64만 2,981달러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2011년 평균 51만 679달러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집값은 2018년 64만 9,638달러를 기록하며 2006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주택가치는 총 2,17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경기 회복의 반영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는 있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민들에게 해독 작용을 하는 기량제를 배포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487명으로 2016년에 비해 67명 증가했다고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6시간마다 1명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으로 자살, 살인,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들의 절반 이상이 강력한 효과를 지닌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합성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올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브루클린이 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롱스가 342명, 퀸즈가 25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흑인과 백인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사망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약물 남용 사망자 중 55세 이상, 84세 이하의 연령대가 1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해독 기능을 하는 기량제를 배포해 남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날록슨 프로그램을 진행해 약물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자각시키고 응급시 911 신고를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CS와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한인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예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은 뉴욕주 보건국에서 실시한 유방암 예방 연구 사업에 제출한 한국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제안서가 채택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25만 불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백인이나 흑인 여성들에 비해 아시안 여성들의 유방암 데이터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유방암이 환경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예방 인자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메모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그리고 스크리닝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유방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헌터 컬리지 간호대학은 이번 연구를 함께할 파트너로 오랜 시간 한인 여성을 상대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해온 KCS와 손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신청자를 받아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유방암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이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지 않은 40대 이상 여성으로 신청자는 무료 유방암 검사와 예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KCS 공공보건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내년 1월부터는 주 내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모든 5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상하원은 모든 5개 공공장소를 금연 의무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리 또는 비영리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경마장 등 스포츠 경기장과 행사장, 놀이공원 등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5개 공공장소가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장소와 시설의 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모든 식당과 바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주 내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뉴저지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 세율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0%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곧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 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스타레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머피 주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성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최소 21세 이상에게만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 세율은 10%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세율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다른 주와 달리 뉴저지 법안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소에 흡연실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되고 있으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한 업소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마리화나 배달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을 중심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움직임도 있는 가운데 이들은 각 타운 정부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주 전역의 30여 타운 정부가 지역 내 마리화나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TV 광고가 창의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3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상인 텔리 어워즈, 서밋 어워즈,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어워즈 등에서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골프와 비즈니스 상황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뱅크 오브 홉 파운더스컵 TV 광고, 오픈하우스를 찾은 가족들의 상황을 재치있게 풀어나간 몰개지 TV 광고, 그리고 비즈니스 론 상품인 이지론 TV 광고 등 뱅크 오브 홉의 광고들이 미국의 3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상인 텔리 어워즈, 서밋 어워즈,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어워즈에서 금상, 은상, 탁월한 크리에이티브 상 등 6개 부문의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방송된 뱅크 오브 홉의 TV 광고들이 모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인 방송과 미 주류 방송, 유튜브 등 뱅크 오브 홉을 알리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이들 광고는 뱅크 오브 홉의 광고 대행사인 베이스 캠프에서 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마케팅 담당 박인영 부행장은 이번 수상은 미국 내 한국계 브랜드의 힘과 창의성이 주류 마켓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가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모든 TV 광고는 뱅크 오브 홉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 이승원 총장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는 최고 상인 호세 시메온 까냐스를 수상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시간의 내전으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치솟게됐고 마약과 살인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모하며 교육 여건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이승원 총장의 최고상 수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이승원 총장의 뇌교육 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고 큰 기여를 한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승원 총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 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사회 보급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이브레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현재 전 세계 1,8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 중입니다. 이승원 총장의 뇌교육 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주변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밤거리 안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밤거리 안전을 위해 한인타운 내 주요 우범지역 18곳에 CCTV와 LED 조명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인 세이프 L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가 좀 자주 빈번 일어나는 몇 군데 이렇게 그 스팟이 있는데 보통 한 18개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사실 거꾸로 저희가 CC 카메라 설치하고 LED 라이트 하나 달고 그러면 예방 효과도 꽤 커지고 거꾸로 그다음에 실제 범죄가 일어나도 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한편 WCC 측은 현재 웹사이트에서 기금 모금이 진행 중이며 기금이 모금될 경우 주요 우범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설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점상 영업이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점상 영업을 합법화하고 각 시와 카운티 당국이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946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은 일정 신청비를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을 경우 안전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이상 지역적 제한 없이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노점상 영업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주민들은 이에 관한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73차 유엔 총회가 어제부터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개막된 가운데 맨하탄 곳곳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다음 달 5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이 각 시간별로 차단됩니다. 차단 도로는 맨해튼 34에서 60 스트리트 사이, 1 에비뉴에서 3 에비뉴, 48에서 54 스트리트 사이, 1 에비뉴에서 메디슨 에비뉴, FDR 드라이브 화이트홀 스트리트부터 윌리스 에비뉴 브릿지, RFK 브릿지 구간 등입니다. 뉴욕주 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며 신분증을 판매한 브롱스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이민자 권리의 새로운 시작에 벌금 $38,950를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단체는 불법 체류자 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신분증이라는 카드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200씩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17일 오후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인 남성 A씨가 2인조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인조 강도는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가려하자 A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도망갔으며 용의자들은 모두 20대로 범행 당시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로다이 정부에 따르면 올해 62세인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주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총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버겐 카운티 주민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안개가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